사장님, 그 애플망고랑 감귤농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애플망고에 대해서는 워낙 제주도 애플망고가 당도가 높아서 비싸기도 하고 유명해서 애플망고에 대해서만 아까 많이 여쭤봤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 감귤도 하신다니까. 네. 감귤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네. 이거는 또, 이거는 또, 이게 감귤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베니 마돈나라고, 예. 우리. 베니 마돈나? 네. 어머. 그래서 뭐 여인들의 네. 귤이고, 네. 뭐 속살이 부드럽고, 그렇게 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신세대 귤이에요. 네. 저 황금향, 그 맛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죠. 신맛이 굉장히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얘가 황금향이 되는 거군요. 네네. 아. 그 우리 애플망고랑 이 감귤농장에는 정말 애플망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하고 있네요. 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별로 다 나가는 시기가 틀려서 애플망고는 저희들 네. 1월달에 가온하면은 네. 6월달이면은 이게 다 팔로가 다 끝나요. 다 출하가 다 끝나고 네. 그 다음에 황금향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황금향은 한 9월달에 출하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이제 노지귤. 노지귤 끝나서 이제 한 1월달 되면 다시 또 한라봉 나가요. 한라봉에 나가서 또 끝나면 네. 2월달에는 다시 천혜향이 나가요. 아우, 알고 봤더니 아우 네. 역시 분홍이었어. 많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제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풋귤, 청귤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원래부터는 저희들 작년까지는 네. 저희들 것들이 있었고, 원래부터는 저희들 작업을 하려고 이제 신청도 이제 요거를 이제 도 정책이에요. 이게 풋귤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 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농약 잔여 검사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야만 저희들 보낼 수 있어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구나. 네. 아, 저도 듣기로는 이게 풋귤이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까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을 담궈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매실청처럼. 매실청처럼. 예, 그러니까 네. 이 껍질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관리가 그렇죠.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애플망고랑 그 감귤농장도 지금 이거를 이제 판매도 하고 네.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한번 미리 예약 네. 받고 있어요 지금. 아, 예약 받고 계세요? 예약 받고 이제 한 네. 들어온 것도 있어요 예약. 아, 네. 그래서 8월 10월 되면 바로 나가요. 아, 그럼 이제 8월 달에는 이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황금향이고. 황금향이고. 네. 그리고 바로 지나면 네. 또 노지귤, 일반귤이 바로 택배로 또 다 나가요. 아, 네. 우리 그 애플망고랑 황금향에 아직 우리 감귤농장은. 정말 제주도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다양한 농작물을 다 경험해 볼 수 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농장에 놀러 오게 되면은 그런 네. 걸 다 볼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그런가요? 시기에 맞춰서 오시면은 다 볼 수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여기 앞에 보고 네. 우리 이제 많이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주도에서 나는 농작물을 한꺼번에 경험하신 분들에게 네. 우리 애플망고 우리 애플망고랑 감귤농장에 놀러 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애플망고랑 제주도의 모든 농작물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다면 애플망고랑 감귤농장에 놀러오세요.